둘째가 지금 뭐냐면 잠시만 아빠. 애니멀로 TV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의 DK입니다. 지금 3월 21일 토요일이거든요. 21일 토요일 저녁 6시 반입니다. 아, 일단은 제가 둘째가 지금 뭐냐면 잠시만 아빠. 그 밖에서 저희가 원래는 지금 가족끼리 장을 보고 있었어요. 장을 보다가 테드님이 오늘 그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장인 장모님이랑 이제 어르신들 스튜디오에 이렇게 잠시 소개차가 한 3시쯤 오셨었거든요. 오셨다가 발견을 했는데 아 일단은 저희 이 수조 석자 우리 요 메인 수조랑 아 메인 수조 아니죠. 아 정신없다. 석자 이 음성 수조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5 수조 네 여기가 폭탄을 맞았습니다. 정전인가 싶어요. 네 정전. 네 그래서 뭐 정전이 왜 그러냐 하실 수 있는데 정전 됐을 때 여과기가 제대로 다시 안 돌 경우에 코넨트 꼽혀 있어도 모터가 헛돌아서 여과기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덜어 있죠. 일단 뭐 외부 여과기가 좀 안 돌지 않았나 싶고요. 여과기는 안 도는데 뭐 고압 이탄이 들어가니까 네 그럼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해서 좀 죽을 수 있겠죠. 임페르 수조도 리턴이 지금 안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. 네 테드님이 조치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 만에 갑자기 물이 이렇게 돼버렸고요. 실제로 보면 더 뿌연데 이렇게 돼버렸고 둘 다 지금 물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. 네 그러니까 테드님이 이거 30% 물갈이 하신 거거든요. 고기가 없죠. 네 아무튼 요 두 수조가 지금 타격을 입었고 지금 혹시 몰라서 그 산호왕 여기도 지금 제가 하단을 열어봤거든요. 스키머 상태를 보니까 이거 폭주한 것 같은데 정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. 한번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. 새어 나와가지고 아직 물기가 촉촉하게 있는데요. 전기가 공급이 안 됐다가 갑자기 공급이 됐던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정상적인 상태에 다시 돌아온다면 1시간 정도, 한두 시간 뭐 대여섯 시간까지도 솔직히 얘기하면 뭐 정전이 돼도 고기가 뭐 죽거나 뭐 산호가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예를 들면 아 제대로 돌아야 될 것들이 안 돌았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에 이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지금 남은 친구들이 보세마리만 남았어요. 보세마리 정도만 남고요. 아까 테드님 말씀으로는 지금 저기 입수구에 저쪽이 다 죽어서 빨려 있다고 그랬었고요. 그 다음에 요 위쪽 상단 여기도 다 죽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. 일단 그걸 다 빼냈었다 그러는데 처음 가족들 소개시켜 주러 오셨는데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요. 일단 콩고 테트라도 열 몇 마리 넘게 있었고 사실 보세마니도 더 많았죠. 열 마리 넘게 있었고 라스보라 헤테르몰파 여기 보이는데 얘도 한 20마리 있었습니다. 20마리 자이언트 다니어 다 죽었네요. 네 다 죽고요. 이게 몰살이라고 딱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없어요. 그 로치들도 지금 없고요. 한 마리 남았네요. 저 뒤에 지금 뭐 이 상태인데 아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. 특히나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었던 이 엠페러까지 죽어버렸기 때문에 야 이거 참.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저도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들어왔고요. 월요일날 테드님이랑 같이 해서 이 수조 여과기를 아예 교체해버리고요. 그리고 해수 리턴도 저희가 교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TV의 테드 DK입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테러식으로 좀 당했는데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정전인 것 같기도 하고 네. 맞죠? 일단 뭐 하단 선프에 스키머 폭주한 것도 보면 예. 네.
저희가 금요일마다 물갈이를 하거든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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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하면서 스키머까지 딱 닦아놓는데 그 상태였다. 예. 근데 토요일날 와봤더니 제가 먼저 왔어요. 제가 네. 먼저 왔는데 일단 엠페러는 죽어있는 상태였고 최근 세팅한 수초 어항에 있는 거의 모든 물고기들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때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. 네. 네. 그래서 급하게 이제 DK가 와서 정확한 원인은 정전인 것 같아요. 정전 났다가 네. 여과기들이 이제 안 도는 거 네. 뭐 해수 이거는 리턴이 안 돌았거나 네. 그리고 저 썸프는 안 돌다가 돌았거나 네. 그리고 여기는 아예 외부역이 멈춰있다 그랬거든요. 네. 외부역이 멈춰있는데 고압 2탄이 계속 들어가니까 터지지 않았나 네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2탄 중독이죠. 몇 개월간 물생을 하면서 이렇게 폭탄 맞은 적은 좀 처음이라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DK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무튼 정확한 완전한 이유는 모르죠. 네. 그러니까 정확한 건 명확한 건 모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런 거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중 모터는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어요. 전조 증상이 있고 새 제품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물생활 용품은 좀 전조 증상이 무조건 있거든요. 네. 있으면 교체를 해주시는 게 네. 주말에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CCTV를 좀 달아서 좀 이렇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말에는 좀 이렇게 그래도 볼 수 있잖아요. 네, 저희가 없을 때. 네, 없을 때. 그래서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그러니까 원인 파악이 돼야 되니까. 네, 원인 파악이 네. 돼야 되니까. CCTV를 전체 어항이 좀 보이는 위치에 좀 달아야 되지 않을까 네. 생각을 합니다. 갑자기 이런 상황이라 조금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소개하면서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였습니다. 안녕. 네. 애니멀로TV